방치하고 보내이 기분을 망치려는 사람들 너무나도 많지만 늘 해오던 대로 남김없이 이것이... 최종 3위까지 했었던 조원우는 하이라이트와 계약을 하면서 리스너들의 기대를 한껏 받았었는데 3년 동안 이렇다 할 활동은 보이지 못하고 음악을 점점 하기 두렵다고 밝혔으며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고 싶어서 21년에 계약을 해지했다고 한다. 현재는 요양원에서 공익근무를 하고 있다고 한다. 안소희 닮은꼴로 화제였었던 그녀는 이후에 믹스9에 참가했는데 최종 23위로 탈락했다고 한다. 이후에 이사벨라라는 랩네임으로 2019년에 데뷔를 했다. 하지만 현재 2년간 활동이 없다고 한다. 인스타에선 활발히 활동 중이다. 파이널까지 진출했었던 김선재는 방송이 끝난 후 아메바와 계약을 했었다. 이후에 첫 EP를 발매했는데 꽤 괜찮다는 평을 들었다. 최근에는 슈퍼밴드2의 보컬로 출연을 했다. 양홍원의 마음을 홀렸었던 그녀는 현재는 YG엔터 배우로 입사했다. 현재까지 작품 활동은 딱 두 개 했는데 키프클랜 출신 김민규 앨범 뮤비에 출연했다. 웹드라마 기억의 시간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야, 이 아줌마 크다 말다니 어디 봐서 크다 말아요? 고등 래퍼 우승자 양홍원은 이후 쇼미팔에서 준우승까지 하고 최근에는 EP 한 장을 발매했다. 자신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논란들로 인해 공황장애와 스트레스성 탈모를 앓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 생일이어서 즐거운 생일을 만끽했다고 한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도원이 생일 축하합니다. 나는 욕심이 많아서 더 많은 걸 원해. 또 좋아하는 것에 내 모든 것을 다 쏟네. 누구처럼 애매하게는 절대 no. 지원 영상부터 큰 화제였던 최서연은 쇼미6-7에 출연했지만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해 탈락했다. 이후에 사인이어에도 출연했는데 여기서는 생각보다 좋은 활약을 펼쳐서 리스너들의 평가가 매우 올라갔다고 한다. 그 점차 승승장구를 펼치는가 했으나 20년도 6월에 싱글 한 장을 발매하고 갑자기 돌연 잠적을 했다고 한다. 어떻게든 근황을 찾아보려 했지만 정말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아서 아쉬움을 달래고 있던 찰나 갑자기 3월 9일에 인스타 게시물을 올려서 거즘 2년 만에 생존 신고를 하였다. 빨간색 옷과 액세서리를 두르고 나와 강한 임팩트를 보여주었던 그는 이후 쇼미 8, 9, 10에 연달아 출연하였지만 모두 2차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쇼미파를 준비할 때는 래퍼 산이 집에서 한 달 동안 합숙 훈련을 받았다고 한다. 훈련이 좀 혹독했다고 하는데 갑자기 용산역으로 가서 지나가는 행인한테 랩을 불러준다던가 자고 있는 조니를 깨워서 갑자기 랩을 시켰다고 한다. 현재는 연세대를 다니며 랩과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고 한다. 집안이면 작업실에만 있는다는데 1년 동안 작업한 곡만 200곡이 넘는다고 한다. 첫 방송에서 출연한 지 1시간 만에 온갖 논란들로 하차를 했었던 장영준은 진정성 있고 실력 있는 작업물들로 인해 많은 반성을 하는가 했으나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 사건 등 온갖 만행들을 저질러서 다시는 방송계에서 볼 수 없을 거라고 한다. 고등 래퍼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던 그는 이후에 바로 저스트 뮤직과 계약하며 많은 리스너들의 기대를 받았지만 이후에 발매한 작업물들이 팬들의 기대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또 번아웃과 우울증으로 인해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했다고 한다. 인스타그램에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인스타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이 미납될 정도로 생활이 어려웠고 일을 해결하기 위해 막노동을 해봤지만 그래도 너무 어려웠다고 한다. 이후에 논란이 되자 사과글을 올려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현재는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마음을 다시 잡고 최근에 앨범을 발매하며 음악이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꿈이란 생선을 그리 좋지 한 길만 파고들어 돈을 더 벌기 전까지 사건들 또 사고들 누가 이를 꾸며 놓친 여튼
디플로 닮은 꼴로 화제가 되었던 김강우는 현재도 꾸준히 래퍼로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1월 달에 자신의 크루원들과 앨범을 발매했다고 한다. 랩네임은 팔아프다라고 한다. 안티도 드러났고 따발 아니면 부르게 소방차 깎아내려봤자 조각상 계속 놀려봐 손가락. 고등 래퍼에선 딱히 존재감이 없었던 김미정은 유튜브에서 커버랩을 하면서 점차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 또 사운드 클라우드에서 그녀의 곡을 들은 일로말즈가 자신의 크루인 웨이사이드에 캐스팅을 했다고 한다. 현재는 크루의 홍일점을 맡고 있다고 한다. 고등 래퍼에 출연했었던 김동현은 각종 방송에 자주 출연하고 아버지 김구라와 유튜브 채널인 그리구라를 만들어서 각종 맛집 탐방을 하러 다닌다고 한다. 또 최근에 나온 브랜뉴 앨범에 참여도 했다고 한다.